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현주 시의원입니다. 작년에 이제 지진이 경주에서 9.12 지진이 났죠. 그리고 올해는 사실 경주에서 가장 더운 곳이 또 경주였고, 올해 9.12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최근에 다시 언론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경주에 뭐가 달라졌냐 하면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9.12 지진 이후에 많은 분들이 많은 염려를 하셨어요, 경주에. 근데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하셨냐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진 때문이 아닙니다. 지진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원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계신 분들, 특히 양남 주민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럼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도 전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억에 잊혀져 가고 있는 곳이 또 다시 월성 발전소 경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무도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진이 났을 때 대여섯 명이 죽고 참사가 나고 했으면 아마도 경주 참사로 기억이 되겠지만 그때 다행스럽게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뭐 지진 대비만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사안일주의가 바로 우리 원전을 현재까지 이렇게 극성스럽게 확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느낀 것은 바로 아무 참사가 없었던 것은 하느님의 자비이자 경고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바로 성 교수님하고 이 탈핵 도보 순례단이 경주를 지나는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좀 강도가 낮은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나는 날 바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지금 여전히 우리 경주에서는 달라지는 거 없고 오히려 관광 산업을 그 망하게 한다라고 해서 경주 지진에 대신 9.12 지진이라는 명칭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경주에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핵 발전소가 6기가 있는 것은 물론 거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이 다 경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우리가 화장실을 먼저 계산을 하고 지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 어디에 어떻게 버려질 것인지 그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 전혀 계산하지 않고 발전소부터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저준이 방폐장을 경주에 갖고 있지만 고준위 폐기장은 아직 우리나라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주에는 고준위 폐기물을 갖다 놓지 않는 조건으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아까 그 성원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준위 폐기물이 지금 일단 수조에 담가서 열을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둘 데가 없으니까 이제 꺼집어 내놓는데 그 임시 건식 저장 시설이 있는 곳이 경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많은 폐기물이 들어가는 곳, 나오는 폐기물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월성에 있는 월성 1, 2, 3, 4 호기가 바로 가장 많은 그 폐기물 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거기에서 삼중수소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의 그 방폐물의 절반 이상이 월성 1, 2, 3, 4 호기에서 나오는데 아직도 월성 1 호기가 수명 연장을 해가면서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절실하게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유일한 시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거리에서 이렇게 같이 떠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변화는 결국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어느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8월 초에는 사할린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그 징병으로 가서 묻혀 있는 우리 그 동포들, 그 중에서 경주 또 경남 지역의 동포들이 70% 이상이 된다고 해서 거기 추도식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8천 구의 그 아직
이름 없이 죽어간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그 시신이 있습니다. 그 유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아직 오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전쟁을 준비하면서 일본에서 그 다 끌고 갔지만 전쟁이 끝나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자국민이 아니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력이 없어서 또 사할린 사람들은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그곳에 방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우리나라의 그 청년들이 그 망향의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지 않는 배를 기다리다가 4천 명 이상씩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혼들이 아직도 떠들고 있다라고 원통이 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우리의 어떤 탐욕,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드의 문제도 이야기하는데요. 결코 핵으로 핵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무기로 무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가 무사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마음을 닮아야지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늘 내일 오전 짧은 시간을 함께 하지만 저희도 경주에서 지치지 않고 정말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같이 뜻을 모아주시고요. 저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